문제 6.4. 그림 6-62의 밀리머신 상태도를 D플립플롭을 이용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S0 및 S1의 플립플롭의 상태 0,1을 각각 할당하여 논리도를 구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시퀀셜 로직을 해석할 때는 상태도, 상태표, 그 다음이 상태식. 상태식은 입력식이기 때문에 상태식을 구하면 바로 회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먼저 상태도가 있기 때문에 상태표를 그려야 되겠죠. 상태표는 먼저 현재 상태, 에스0, 에스1, 그 다음에 다음 상태, 그리고 입력 x가 0일 때, x가 1일 때의 다음 상태들을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 출력은 현재 출력이에요. 밀리머신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x가 0일 때, x가 1일 때 따로따로 출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표를 상태도로부터 추출해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태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태표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 S0에서 다음 상태로 갈 때, 입력 X가 0이면 자기 자신으로 가죠. 그래서 S0에서 입력이 1이 들어오면 S1으로 옮겨갑니다. S1에서는 0이 들어오면 S0로 가고, 1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 그대로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출력을 보겠습니다. 출력은 현재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S0의 현재 출력, X가 0일 때는 1, X가 1일 때는 1입니다. 현재 출력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S1 상태에서는 X가 0일 때는 0, X가 1일 때는 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S0, S1 이렇게 상태 그대로 할당했을 때 역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태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상태에다가 값을 할당해야 되죠. 그래서 S0는 0, S1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0, 1, 0, 1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출력처럼 이렇게 값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얘가 0, 1이면 0, 0, 여기는 1, 1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식으로부터 상태식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상태식은 카로노맵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로노맵을 사용해서 입력 X가 0, 1이고 상태, 그러니까 Q에 해당하는 거죠. Q가 S0, S1, 즉 0, 1이죠. S0, S1 이제 이렇게 되니까 X가 0일 때는 0, 1, 0, 1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상태를 뽑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바로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 Y에 대해서도 뽑아야 되죠. Y에 대해서도 역시 입력 X가 있고 상태 0, 1이 존재하는데 0, 1 여기는 상태 Q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는 1, 1, 0, 1이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카로노맵을 묶으면 이렇게 하나, 이거는 Q 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5와 q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내면 qd 혹은 입력 d의 식은 여기 처음에 이게 d의 식이죠. 그래서 이걸 x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출력 y라고 했다면 출력 y는 여기 있는 것처럼 x5와 q바 이렇게 하면 상태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로도를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디플립플랍을 기준으로 아까 상태식에서 QD는 입력 X, Y는 X5와 Q바였어요. 그러니까 요 D에 들어오는 식은 요거죠. X가 그냥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출력 Y는 요 X에 O와 Q바, 그래서 O와 Q바 이런 식으로 회로도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식을 구해놓으면 회로도를 그리기가 훨씬 쉬움을 알수 있습니다.